서대구 고속철도역은 대구의 동서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초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추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권유수 기자입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문화, 금융 등이 발전했듯이 대구의 발전축도 동대구역 주변, 즉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반면 서쪽은 염색공단과 삼공단, 성서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굴뚝산업의 중심이 됐고 오래된 공장들과 노후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2020년 개통될 서대구역 고속철도역은 대구의 균형 개발을 가져오는 주춧돌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역 건립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의 오래된 산업공단 재생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오늘 협약뿐만 아니라 산단 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처럼 서대구역에서도 시외버스와 택시, 시내버스 등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들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관계 부지를 원활하게 좀 매입을 해서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구의 균형 발전은 이번 서대구역 건립을 계기로 해서 광역철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지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